자, 네 번째 라고스 전투. 이번 해전이네. 싫다 해전. 자, 18세기 전쟁에서 빈번했던, 특히 7년 전쟁 중 영국을 침공하기 위한 프랑스의 계획은 톨롱 해군기지의 함선을 브레스트의 함선과 합류시키는 것에 달려있었습니다. 영국이 두 항구를 봉쇄했고 프랑스는 두 함선 합류 시도를 위해 항구 봉쇄 선단 중 하나가 재공급을 받기 위해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스카웬 제독이 지휘하는 영국 함대가 지브롤터로 떠났을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장 프랑스와 드 라클루의 사령 사브랑이 지휘하에 프랑스는 톨롱을 떠나 브레스트로의 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할 때 보스카웬의 감시선이 프랑스군을 발견했습니다. 추격 중인 보스카웬의 함대는 프랑스군보다 규모가 약간 더 큰 정도였습니다. 영국군이 포르투갈 앞바다에서 프랑스군을 따라잡았고 거기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영국군을 지휘하여 프랑스를 처부수고 영국으로의 침공 위협을 끝장내십시오. 역사적으로 프랑스 함대를 분산시켰고 보스카웬의 함선 14척이 프랑스 함선 7척을 무찔렀습니다. 이벤 영국군 합니다. 어우, 1급함이군요. 2급함, 3급함, 4급함.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잡고 나서 뭘 해야겠죠? 장 프랑스와 드 라클루의 사브란 제독을 잡았습니다. 아, 화력이 무시무시하게 무시무시하구나. 내가 진짜 해군 지휘를 못한다는 것도 알겠네요. 아이고. 얘는 뭐 계속 폐주하고 있네. 해전은 그 폐주하다가 돌아오는 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폐주보다는 항복시키는 게 바람직해요. 항복하면은 걔들은 다시 반란, 그러니까 다시 우리한테 반기를 안 들거든요. 자, 이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역사적 전투인데,